근데 이미넌트는 뭐냐면 같은 말이 impending입니다. impending. pen이라는 것은 hand는 저기 행의 의미야. 행. 걸려 있는 거예요.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매달려 있는 거야. 매달리다. 행이 매달리다잖아. 우리가 펜던트 생각하면 돼. 펜던트가 뭐죠? 여기 목걸이 있으면 목걸이에 매달려 있는 걸 펜던트라고 하죠. 그래서 펜드는 행이라는 어근이야. 사랑하는 이미 벽에 매달려 있어. 절벽에. 살려주세요. 임박한 상황이죠. 그쵸? 임박합니다. 이미넌트, 임팬딩. 같은 말이 임페러티브. 자, 임페러티브. 지나가다가 심장마비로 내가 쓰러졌어. 어떻게 해야 돼? 인공호흡 해야겠죠? 그치? 인공호흡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공호흡 어떻게 해? 입으로는 못하겠어. 근데 병원에서 빨리 왔어. 119에서. 그러면 폐 안에 튜브 꽂죠. 폐 안에 튜브 꽂고 산소를 주입하겠죠. 봐. 폐로 튜브를 꽂고 안에 집어넣겠죠. 임페러티브. 임페로 튜브 집어넣지? 폐로 튜브 집어넣죠. 인, 안, 폐로. 폐로 튜브를 안에 집어넣는 거야. 임페러티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임박한이란 뜻도 있지만은 지금 얘는 임박한이야. 잘 정리를 해. 얘는 임박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이라고 적어주자. 필수적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필수적인. 그래서 필수적인 하면은 인테그랄이 되죠. 인테그랄. 필수적인. 반드시 해야 되는. 프라미넌트는 앞으로 돌출이 돼 있는 거야. 지나가다가 돌이 딱 돌출이 돼 있어. 그럼 눈에 띄겠죠? 눈에 띄는 이란 뜻이에요. Outstanding. Silent.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입니다. 뭐 conspicuous. 스키가 보다라는 얘기예요. 보다라는 어근이고 함께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딱 봤을 때 뭐가 눈에 띄어? 안경이 눈에 띄죠? 그치? 그럼 저 사람만 보고 안경만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다 함께 봐도 같이 볼 수 있는 게 눈에 띄는 거죠. 다 함께 보아도 같이 볼 수 있는 거. 눈에 띄다죠. 자, 에미넌트는 그러면 유명한이에요. 저명한. 리나운이 명성이죠. 페인, 레프테이션. 이런 것들이 명성이야. 명성을 얻으면 유명해지겠죠? 리나운드가 되겠죠. 리나운드. 두 번째.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모이면 누구 얘기를 해? 내 얘기를 하겠죠? 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유명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스토리드. 얘가 제일 중요한 단어죠. 스토리드.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은 유명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유명해지는 거죠? 일단 눈에 띄어야 돼. 그런 다음에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명해지기 전 단계니까 프로 에미넌트도 눈에 띄는 이 되는 거죠. 유명해지기 전입니다. 자, 다음에 B번 단어 봅시다. 루크러티브는 수지가 맞는 이란 뜻이에요. 유리한. 유리한, 프로퍼러블.
피터블. 어, 프라피터블. 유리한, 수지가 맞는. 이런 뜻이죠. 돈벌이가 되는 이란 뜻이야. 어, 그것은 굉장히 유리한데, 수지가 맞는데, 즉, 결국은 돈벌이가 되는. 됐죠? 루프러티브는 돈벌이가 되는 이란 의미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합시다.